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왕으로 즉위한 후 몇 년 동안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리던 목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치에 흥미를 잃은 채 동성애에 빠졌고 자신의 애인에게 나란 일을 다스리게 하는 등 고려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다 최후에는 신하의 손에 폐위당하게 되죠. 13년의 재위 기간 중 초반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해나갔던 목종이 어째서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목종의 이름은 왕송으로 980년에 고려 5대 왕인 경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두 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인 경종이 사망하게 되죠. 원래라면 왕송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관계로 그의 당숙인 성종이 고려의 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성종은 왕송이 어머니인 헌혜왕후와 함께 궁 안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고 왕송이 10살이 되던 해에는 한때 자신의 군호였던 계령군을 물려주며 그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죠. 그리고 자신의 누나이자 경종의 네 번째 비였던 헌정왕후가 사망했을 때는 왕송에게 제사를 맡기며 그가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5년 뒤 성종이 중병에 걸리자 왕위를 이어받은 왕송은 17살의 나이로 고려의 7대 왕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태후 자리에 오른 목종의 어머니 헌혜왕후가 스스로 천추궁에 사는 자신을 천추태후라 부르게 하면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바로 이 천추태후가 훗날 목종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목종은 재위 초반에는 여러 방면에서 의욕적으로 나란 일을 돌봤다고 하죠. 하지만 기록에는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섭정을 맡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종이 이룬 업적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사실 그녀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훗날 벌어진 강조의 정변 당시 기록을 보면 천추태후는 종교와 관련된 정책을 제외하면 그냥 아들을 조금 도와준 수준일 뿐 실권은 목종이 다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15세가 되면 관례식을 하며 성인으로 대우받았던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17살에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이루어진 일들은 대부분 목종의 업적이 맞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천추태후도 친인척들을 동원해 목종의 즉위를 도왔고 이후에도 의욕적으로 종교 정책에 나서는 등 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네요. 목종이 선대왕인 성종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은 장소가 바로 서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이후 서경에 많은 우대를 해줬다고 하죠. 서경의 각종 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며 서경의 관리들과 군인들도 자주 진급시키거나 포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5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리는 등 재위 기간 내내 서경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목종은 당시의 토지제도였던 전식과를 개정하고 여러 주요 지역의 성을 쌓거나 보수했으며 많은 공사에 동원돼 힘들어하는 병사들은 잡리를 면제해주는 등 국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란에도 수차례 사신을 보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송나라에도 주인소라는 관리를 보내 우리나라는 송의 풍속을 사모하는데 거란에게 위협당해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등 송나라와 요나라 양국 사이에서 무난한 외교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를 유배 보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해나가던 목종이었지만 섭정을 맡은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으며 불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섭정을 맡은 사람은 왕이 성인이 되면 섭정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목종이 즉위한 이후 천추태후는 성종 시절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다가 성종에게 들켜 궁에서 추방당한 후 유배를 갔던 김치향이라는 인물을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김치향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권을 아낌없이 내줬다고 하죠. 처음에 목종은 자신의 권력까지 침범하는 김치향을 경계하며 여러 차례 그를 내치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머니인 천추태후의 반대로 목종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보이는 권력욕의 염증을 느낀 목종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정치에 점점 관심을 끊었는데 상심에 빠져있던 그가 새롭게 눈을 뜬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고 하죠. 그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유행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던 그는 목종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한문사인이라는 벼슬자리까지 받으며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유행가는 유충정이라는 또 한 명의 미남을 목종에게 소개해줬는데 목종은 그와도 거리낌 없이 동성애 행각을 벌였다고 하죠. 이때부터 목종은 이를 처리할 때마다 유행간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열전의 유행간 편을 보면 목종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내였던 유행간을 매우 아껴서 용양의 관계까지 맺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용양이란 남색을 했다는 의미라고 하죠.
이후 유엔가는 목종의 측근이 되어 별다른 공이나 재주가 없으면서도 높은 벼슬에 올라 목종의 곁에서 정사를 좌지우지했는데 성품이 오만해서 신하들을 깔봤으며 고개와 눈짓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려는 천추태후의 애인인 김치양과 목종의 애인인 유엔간의 농간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목종과 동성애를 즐긴 유엔광과 유충정은 모두 호족 출신이었는데 유엔간은 고려의 명장 유금필의 일족이며 유충정은 목종의 증조모인 충주 유씨의 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 중에서는 목종이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단순히 연애의 목적만이 아니라 천추태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에 천추태후가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 둘은 후계자가 없던 목종의 다음 왕자리에 자신들의 아들을 올리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당시 목종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물은 천추태후의 동생 헌정왕후의 아들인 대량원군이었는데 이 대량원군이 바로 훗날 고려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권력자인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다음 왕위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대량원군은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없이 위태로운 신세가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종이 병에 걸리자 이를 기회라 여긴 김치양은 대량원군에게 여러 차례 자객을 보내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대량원군은 목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목종의 애인인 유엔간이 도중에 편지를 가로채버리면서 그렇게 대량원군의 편지는 목종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듯했죠. 그런데 목종의 또 다른 애인이었던 유충정은 평소 목종이 자신보다 유엔간을 더 신임하는 모습에 큰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목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엔간이 가지고 있던 대량원군의 편지를 몰래 빼돌려내 목종에게 전하게 되고 마침내 목종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종은 곧바로 절에서 지내고 있던 대량원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경의 도순검사 강조에게 대량원군을 보호할 것을 명하며 개경으로 그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런데 강조가 왕명을 받고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당시 고려 조정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위종정과 최창이라는 인물이 강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에게 목종은 이미 죽었고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들의 말을 믿은 강조는 곧바로 군사들을 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평주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강조도 목종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대로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강조는 김치양과 유엔간 등을 모두 죽여버리고 목종마저 폐위시켜버린 후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위된 목종은 충주로 내려가던 길에 강조가 보낸 자객의 칼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지금까지 동성애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고려의 왕 목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려시대에도 세종 못지않은 뛰어난 성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세종 다음 가는 왕 중 하나로 알려진 고려의 8대왕 현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종은 992년에 왕건의 팔남인 안종 왕후과 천추태후의 언니이자 경종의 미망인이었던 헌정왕후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혈통만 보면 현종은 고려 왕실의 핏줄과 신라 왕실의 핏줄을 모두 이어받은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종의 아버지 왕후기 5대왕인 경종의 왕비이자 자신의 조카딸이 되는 헌정왕후와 정식으로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 관계를 맺고 현종을 낳았다는 것인데요. 고려의 왕족들은 정권 초기에 근친 간의 결혼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들은 과부를 후궁으로 들이기도 했고 재혼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별 문제는 아니었죠.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선왕의 왕비이자 현 국왕의 누나로서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여인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도 않은 채 삼촌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셈이죠. 현종은 어머니인 헌정왕후가 현종을 낳은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인 왕욱 또한 현종이 5살일 때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의 외삼촌인 성종은 그런 조카를 안쓰럽게 여기며 보모에게 현종을 기르도록 했죠. 그런데 부모를 모두 잃고 슬퍼하던 현종에게 얼마 후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는데요. 고아가 된 현종을 안쓰럽게 여기며 늘 보살펴주던 외삼촌 성종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후 5대왕인 경종의 아들 목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현종이 비록 사생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왕족이었으며
태조 왕건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후계자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는 자신의 애인인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경종의 다음 왕으로 세우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종이 자신들의 음모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게다가 가뜩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현종이 영특하다는 소문까지 나자 위기감을 느낀 천추태후는 현종을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양주 삼각산에 있는 신혈사라는 절에 승려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현종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보낸 궁녀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받거나 자객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등 그야말로 비참하고도 처절하게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국왕인 목종이 평소 현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추태후가 암살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방해를 하며 필사적으로 현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후 목종은 현종을 보호하기 위해 절에서 지내고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경의 도순검사 강주에게 현종을 보호할 것을 명하며 개경으로 그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런데 개경으로 오던 강주는 갑자기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천추태후를 실각시킨 후 현종을 고려의 8대 국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왕위에 오른 현종이었지만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훗날 성군이라 불릴만한 대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먼저 문무관료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었으며 거란의 사신을 보내고 군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죠.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평가받는 성종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해온 것입니다. 요나라는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속셈은 고려가 송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는데요. 요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강조가 30만 대군을 몰고 나가 맞섰습니다. 초반에는 고려군이 우세한 상황도 있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요 성종의 군대에 패배한 강조는 결국 거란군에 붙잡혀 처형당했고 현종은 호남지방인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그 후 피난길에서 지방관리들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멸망의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명장 양규였는데요. 양규는 총 7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수많은 거란군을 사살하고 사로잡혔던 고려의 백성 3만 명을 구출해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현종을 지켜냈고 요나라에 큰 피해까지 입히면서 결국 전쟁을 끝내게 되죠. 현종은 양규의 공을 기려 그에게 사만벽 상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는데 이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건국 공신들에게 내려줬던 칭호와 같다고 하네요. 고려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거란의 2차 침공을 막아내면서 고려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현종 또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현종과 고려에게는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이 현종 9년인 1018년에 세 번째 침략을 해온 것인데요. 소배압을 총대장으로 10만의 기병을 이끌고 온 거란군은 개경과의 거리가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 신은현에 도착했죠. 중간에 고려군의 매복에 당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고려의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남쪽으로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요. 요나라군은 당연히 이번에도 고려의 왕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현종도 순순히 물러나주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청해전술을 써서 성 밖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들판에 있던 곡식과 집을 모두 불태워 적들이 쌀 한 톨조차 얻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후에 성의 수비를 단단히 하는 한편 소배압이 정찰 삼아 보낸 300명의 기병을 100명의 기병으로 야간 기습해서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개경의 수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기병이 오히려 거란군에게 당했다면 사기가 오른 적들이 총공격을 해올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현종으로서도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이었는데 다행히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기가 꺾인 거란군은 결국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병력이 이들이 물러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로에 지친 거란군을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당대 최강국이던 요나라의 침략을 두 번이나 막아내면서 주변국들 사이에서 고려의 위상은 예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죠. 덕분에 그 이후로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고려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으며 송나라에서도 고려의 황제 칭호를 인정했다고 하죠. 이후 현종은 평화를 바탕으로 수많은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동여진의 해적이 백척의 함선을 이끌고 경주를 침략하자
그들을 토벌해버린 후 수백 척에 이르는 함대와 수군을 만들어냈으며 엉망이었던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비해 오도양계 체제를 만들어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고히 했죠. 그리고 각 주마다 창고를 설치하는 주창수련법, 70세 이상의 부모를 가진 백성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명군급고법, 군인의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구분전등의 구제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기록인 고려실록을 다시 편찬하고 팔만대장경의 원본으로서 고려 불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초조대장경을 간행했으며 성종 이후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키는 등 엉망이 된 고려의 문물을 다시 정비했죠. 당시 고려의 성들은 성의 수비 범위가 작아 적에게 쉽게 공략당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현종이 이것을 깨닫고 제위 20년에 무려 23km에 달하는 거대한 나성을 쌓아 도시 전체를 둘러싸버렸습니다. 현종이 정비한 이 도성제는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조선 왕조의 수도인 한양의 도성을 짓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현종이 요 나라의 침입을 두 차례나 막아내고 여러 제도와 문물을 정비한 결과 고려는 이후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폭군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누구나 조선시대 연산군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보다 앞서 고려시대에 희대의 개막장 사이코패스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려 28대왕 충혜왕인데요. 충혜왕은 아버지 충수광과 공원왕후 홍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공민왕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똘끼를 보여주는데요. 세자 시절에 절 지붕 위에 있는 새를 잡는다고 절에 불을 찌르고 도망가버리거나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며 예쁜 여자가 보이면 시도 때도 없이 겁탈을 하기도 했고 술독에만 빠져 살면서 온갖 쓰레기 짓을 하며 살았죠. 오죽하면 아버지인 충수광이 너는 어째 망나니 같은 행실만 하고 다니냐 라며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망나니 행적은 그치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인 충수광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다음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자신에게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술과 여자 그리고 파티에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업무 시간에 내시들과 씨름판을 벌이기도 하고 사냥왕이라 불렸을 정도로 자주 사냥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에서 세 번씩은 사냥을 다녔을 정도였죠. 당시엔 왕이 사냥을 한번 갈라치면 호위병, 신하들, 병사들, 짐꾼, 경비병, 전문 사냥꾼, 몰입꾼 등과 이 모든 사람들의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요리사를 포함해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 큰 행사였고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었었죠. 왕이 사냥을 자주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가 심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대 문제는 바로 여자는 신하의 아내이든 아버지의 아내이든 예쁘면 다 내 거라는 식으로 심하게 여자를 밝혔다는 점이었죠. 그 누구든 그의 타깃이 되었는데요. 예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즉시 그곳으로 직접 가서 겁탈을 했을 정도였죠. 또한 장사꾼의 딸이 예뻐서 그녀를 취하고 그 장사꾼은 대호군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충혜왕은 그의 장인의 첩, 아버지의 후궁, 신하의 아내, 유부녀, 처녀 등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끝모를 성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또한 호화로운 궁궐을 지었는데 궁이 완성되기 전에 신하들에게 용모가 예쁜 여종을 두 명씩 바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여자가 선발되어 충혜왕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 둘이 눈물을 흘리자 분노한 그는 그 둘을 철퇴로 때려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사악한 폭군이었죠. 충혜왕은 남의 부인이나 첩이 예쁘다는 소문이 있으면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조리 후궁으로 들이다 보니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역대급 개막장 폭군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충혜왕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여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아버지 충수광의 부인이자 자신의 새엄마였던 병화공주였죠. 그녀는 바로 원나라의 공주였는데요. 그는 어느 날 병화공주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충혜왕이 열어준 연회에서 잘 먹고 잘 놀았던 병화공주는 담례로 충혜왕을 초대해 잔치를 열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 연회가 끝나자 충혜왕은 취한 척하며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충혜왕은 경화공주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경화공주가 맹렬히 저항을 하자 부하들을 시켜 그녀의 팔다리를 묶고 그녀를 겁탈해버린 것이었죠. 이 일을 당한 경화공주는 원통해하며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충혜왕의 계속된 방해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나라에서 온 불인이라는 사신이 경화공주를 알현하면서 충혜왕의 모든 악행이 들통나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사신 두리는 충혜왕을 원나라로 잡아갔고 그는 원나라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주는 더 길게 이어져 있었는지 그를 고발한 환관이 실각하자 다시 충혜왕은 고려의 왕으로 복위하게 되었죠. 그러나 복위하자마자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술과 여자에만 빠져 살며 온갖 호화로운 궁을 짓기도 하는 등 지독한 폭정을 일삼자 환관이던 고용모가 기왕 후에 오빠인 기철에게 일러 바치게 되고 기철은 원나라 황제에게 모든 것을 구하자 그렇게 충혜왕은 또다시 원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기철과 고용고 또한 역사의 길이 남을 간신배들이지만 그들이 충혜왕을 고발했을 정도면 충혜왕은 쓰레기 간신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개막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자신을 시종드는 사람 한 명 없이 자신의 짐을 직접 들고 먼 원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압송되는 도중에 옛 신하이던 고려의 관리에게 춥다며 이불을 좀 달라고 했는데 휘둘린 주제에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이불을 달라고 하냐며 자신의 신하이던 자에게도 욕을 먹는 굴욕을 당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그는 원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고 원나라 황제 해종은 충혜왕에게 그대의 죄는 너무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부족하지만 짐은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귀향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노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충혜왕은 원나라의 개양현으로 귀향을 가는 도중 3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가 죽을 만큼 쇠약해지지는 않았었는데 급사를 한 것을 보면 원나라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고려에 닿게 되자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훗날 그의 유해는 고려로 송환되어 영릉에 안장되었는데 충혜왕의 시신이 고려에 당도하자 그에게 겁탈당했던 경화공주도 마침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혜왕의 시신이 고려에 도착한 날이 정확하지 않아서 경화공주가 원수였던 충혜왕이 죽은 꼴을 보고 나서 눈을 감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죠. 어쨌든 충혜왕이 역대급 폭군이었던 만큼 죽을 때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네요. 연산군을 능가하는 한반도 최악의 폭군 고려 충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끝내버리고 망해가던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한 명의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바로 고려 제31대 왕인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왕이 되기 전인 1341년부터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당시 고려는 사위의 나라라는 뜻인 부마국으로서 고려의 태자나 왕자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어야 했죠. 그래서 공민왕 역시 원나라 공주였던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왕들은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나 공주들에게 휘둘리기 일쑤였지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죠. 아무튼 공민왕은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형이었던 충혜왕이 왕위에 올랐고 그 뒤로도 조카들이던 충목왕, 충정왕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정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외척과 간신들이 날뛰기 시작해 국정이 나날이 문란해졌고 이에 원나라에서는 충정왕을 폐위시키면서 공민왕을 왕위로 앉혔던 것이죠. 원나라에서는 공민왕이 그곳에서 오래 살아 원나라에 대해 잘 알기도 했고 부인이던 노국대장 공주와도 아주 돈독하게 잘 지냈으니 공민왕이 원나라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친원 정책을 펼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의 이런 예상을 공민왕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데요.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살면서 대륙에서 돌아가던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고 명나라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자는 생각에 굉장히 강력한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민왕은 고려사회에 만연해 있던 원나라의 풍습을 없애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나라 풍습이던 변발과 호복 등을 금지시켰고 원나라의 연호와 관제 또한 폐지해 문종 때의 고려의 제도로 되돌려버렸죠. 또한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정동행중 서성이 문서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황제의 비가 된 기왕후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나중에는 왕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공민왕까지 무시해버렸던 기왕후의 오빠 기철과 그의 일파를 모조리 제거해버렸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나라 태자에게 자신의 딸을 바친 친원파의 대표격이던 권겸 또한 연애 자리에 불러 그 자리에서 숙청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공민왕은 여세를 몰아 이성계의 아버지이던 이자춘에게 명령해 원나라가 고려의 화주 이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100년 이상을 고려의 뿌리를 뻗쳤던 쌍성총관부를 폐지해버리기까지 했죠.
이처럼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하며 거침없이 단행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승려 보우를 왕사로 임명해 불교의 중흥을 도모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거침없는 개혁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많았고 공민왕의 이런 행보에 발목을 잡는 악재도 많았는데요. 위로는 홍건적이 끊임없이 쳐들어왔고 아래로는 왜구들이 들끓었던 것이죠. 1359년에는 목어경이 이끄는 4만 명의 홍건적이 쳐들어와 서경이 함락되기도 했으며 2년 후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홍건적의 공격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신을 떠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최영과 이성계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그들을 격파해 수도를 재탈환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그들의 침략에 결국 반원 정책을 잠깐 포기하고 원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동행성을 다시 설치했으며 관제도 다시 원나라의 것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왜구도 나타나 아래 지방을 괴롭혔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적으로도 반란이 많았는데요. 1363년 3월 흥왕사에 들렀다가 환궁을 하는 도중 원나라의 지원을 받던 덕흥군과 김융이 공민왕을 시해하려 했으나 가까스로 공민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최영, 오인택 등에 의해 반란이 진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인 1364년에는 자신의 오빠인 기철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은 기왕후가 최유라는 인물을 지원해 주었고 덕흥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난을 일으켰는데 의주가 함락되기도 하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최영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최유의 난도 진압이 되었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며 거침없이 고려를 개혁해 나가던 공민왕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공민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내 노국 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죠. 그가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있을 때 그녀에게 많이 의지했고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칠 때에도 노국 대장공주는 원나라가 자신의 친정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인 공민왕의 정책들을 지지했었습니다. 또한 그런 그녀와 공민왕의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드디어 1365년에 둘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갖게 되었고 훗날 만삭이던 노국대장공주가 난산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이었죠. 그녀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정사도 돌보지 않은 채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만 바라보며 한없이 흐느끼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술로써 슬픔을 달랬던 공민왕은 자신의 옆에서 함께 개혁을 단행하던 왕사 신돈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되었고 자신은 노국공주만을 위해 불교에 전념했죠. 그렇게 공민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신돈은 공민왕만큼 거침없는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조정을 좀먹던 많은 대신들과 수많은 파벌들을 조정에서 축출해버렸고 권문세족이 중심이 된 도당의 권리를 약화시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신진사대부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재건해 그곳의 이색과 정몽주 등을 책임자로 임명해 신진 유학자들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과거 제도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게 개선했으며 오직 과거 제도를 통해서만 벼슬길에 오르게 만들었죠. 또한 공민왕이 시행하려다 실패했던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농장 등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돈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전진하던 개혁정치는 권문세족과 많은 기성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민왕에게 신돈을 비하하고 모함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생활을 파헤쳐 여색을 탐한다느니 재물을 착복해 재산이 엄청나다느냐 하며 신돈을 어마무시하게 까댄 것이죠. 이에 공민왕은 처음엔 신돈을 감싸는 듯 했지만 신돈의 나날이 강해지는 권력에 공민왕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에 서서히 신돈에 대한 신임도 옅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민왕의 예전 같지 않은 태도에 초조해진 신돈은 그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공민왕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이인의 고발로 들키게 되어 영모죄로 수원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공민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지 6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수원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신돈도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사실상 끝이 나버렸죠. 공민왕도 총기를 잃고 더 이상 개혁에 대한 의지마저 갖고 있지 않았고 더 이상 국정을 돌보지도 않았으며 매우 문란한 생활에 빠져들었죠. 그는 젊은 미소년들로 구성된 자제위를 설치한 뒤 술과 남색에 빠져 변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예쁜 시녀들을 방 안에 모아놓고 자제위 소속의 김은경, 홍륜 등과 온갖 저질스러운 짓을 하게 했고 자신은 문틈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등 이상한 행동까지 하고 있었죠. 또한 홍륜 등 자제위의 미소년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 동성애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자제위에게 자신의 왕비들을 강간하게 했는데요. 만약 왕비 중 누군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익비한 씨가 홍륜과 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관이었던 최만생은 공민왕에게 익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자들을 없애야겠다 생각한 공민왕은 최만생에게 모든 준비를 시킨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죠. 이에 최만생은 그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으니 본인 역시 죽임을 당하겠구나 생각했고 고민 끝에 홍륜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자 홍륜을 비롯한 한안, 권진, 노선 등 자제위들은 공민왕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홍륜은 그날 밤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공민왕을 시해했습니다. 그렇게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던 공민왕은 1374년 11월 45세의 나이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공민왕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은 모조리 이이님에 의해 체포되어 죽거나 유배를 보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정권을 잡은 이이님은 이후 고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공민왕이 죽은 후 고려의 멸망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권문세족들의 전횡으로 인해 백성들이 살기 힘들 정도였고 공민왕의 뒤를 이은 고려의 왕들에게는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죠. 결국 공민왕이 죽고 나서 18년이 지난 1392년에 고려는 멸망했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을 뿌리쳐버린 왕이었고 정치, 사회적으로 이전과는 180도 다르게 고려 전체를 개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던 부인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말았고 그가 죽고 나서 고려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공민왕이 개혁을 완성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고려시대 말 총명함과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하려 했던 왕이자 마지막에는 암군의 모습을 보여줬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왕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